서태지와 아이들 예전에 있었던 거 그거를 한 번도 완벽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무대 나와서 노래만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똑같이 하고 나가요. 아주 똑같이 지금 가발 쓰면 완전 똑같을 거야. 학창 시절 그녀는 서태지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학교에 특별 행사가 있는 날이면 대표로 서태지와 아이들 흉내를 내서 환호를 받기도 했었는데 수학여행 가서 장기자랑 나가는 기분이에요. 양현수 너무 재밌다. 그때 그 당시 서태지를 흉내는 가수 이정현의 모습을 얼마나 그리워했다. 15살 때예요. 집이에요. 예, 15살 때 집에서 와 오랜만에 보네요. 야, 그럼 온 집안 식구들이 그냥 쳐다보는 분위기시군요. 막내 재롱 피울 때 언니도 저희 넷째 언니예요. 지금 넷째, 언니. 넷째 언니인데 작곡하고 계세요. 언니가 더... 저 뒤에 아버님? 네, 저희 아버님 포기하시고 아버님은 그래, 놀아라. 아니, 그러다 못 깨질까 봐 아버님은 걱정이 되셔갖고 와, 집안 분위기가 그냥 무대네요, 무대. 정말 따님들은 구김새로 축하드립니다.